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쇠고기 국거리 한근 가지고요. 여러 가지 음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쇠고기 국거리 한근을 제가 사서 지금 물에 좀 담가놨고요. 물론 이제 국산인데도 물에 담가놨습니다. 제가 고기 냄새에 좀 민감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먹는데 저는 좀 냄새 조금은 나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신료 같은 걸로 고기 냄새를 덮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냄새를 빼내는 걸 좋아합니다. 근본적인 게 바로 피거든요. 핏물이 좀 많이 빠져나가 버리면 냄새가 좀 덜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한 30분 정도 담가서 뺐습니다. 여기 국거리고요. 한 근입니다. 600g. 그런데 여기 지금 하얀 거 있는 거 이거는 국거리를 살때 얻었던 수지입니다. 쇠고기 수지를 조금 주셔서 이렇게 같이 넣었고요.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안 따라하시고 바로 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국물이 좀 맑아요. 피가 빠져나오면서 국물을 갈색으로 많이 탁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국물이 맑습니다. 혹시 저처럼 고기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 이렇게 하얗게 생긴 거, 이거는 수지입니다. 수지랑 이렇게 섞어서 같이 푹 끓일 거거든요. 이렇게 푹 끓여서 소고기 국, 또 갈비탕 맛, 그리고 쇠고기 된장찌개, 네 가지 국물 요리를 선보여 드릴게요. 이 방법은 식구가 적으신 집에서 하기 좋아요. 한 가지 국을 끓여 놓으면 다못 먹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같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고기 한근 사면은, 요게 2만원치인데요. 이게 소고기 한근입니다. 근데 요거를 사면은, 어차피 소고기는 푹 끓여야 되거든요. 200g 사서 끓여도 1시간 걸리고, 500g 사서 끓여도 1시간 걸리고, 600g 사서 끓여도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럴 바에는 잘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끓여서 몇 가지 국을 활용해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겉부분이 소고기가 다 익었으면은, 물을 부어줍니다. 물을 5리터 넣고요. 자, 이제 막 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위에 거품을 요거를 걷어주면 또 국물이 깨끗해집니다. 요게 남은 핏물이거든요. 이렇게 핏물이 빠져나오면서 익으면서 이렇게 단백질이 응고돼서요. 이렇게 둥둥 떠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걷어내주면 국물이 이제 깨끗합니다.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끓이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는데요. 불을 약하게 하면 돼요. 너무 세게 하면 국물이 빨리 죽으니까 약하게. 좀 많이 약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냄비 뚜껑은요. 살짝 이렇게 걸쳐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넘치거나 하진 않거든요. 1시간 푹 끓였습니다. 국물이 한 반쯤 줄었거든요. 옆에다가 멸치 육수를 좀 끓였는데요. 감칠맛도 나고요. 국물이 훨씬 맛있습니다. 이거 멸치 육수 조금 진하게 하시는 게 맛있습니다. 국물 너무 뿌옇게 막그 곰탕처럼 내지 마시고 약간 색깔은 노란데 좀 맑은 거 있죠.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이게 기름 같은 거는 이렇게 뭉쳐 있는 거는 기름은 이렇게 조금 기름은 뜨는 거는 좀 걷어냈고요. 500g 정도 되는 무한 개를 썰었습니다. 무는 한 10분 정도 끓이면 익습니다. 이제 무가 익었으면 이제 불을 끄면 됩니다. 이렇게 기름은 있는 대로 다 걷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깔끔한 국물이 나왔는데요. 일단 냉장고에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덜어서 이제 먹으면 돼요. 이렇게 간은 하지 않습니다. 간은 그때그때 요리할 때마다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우선은 조금만 덜어서 갈비탕 국물로 일단 2인분 만들어 먹겠습니다. 4분의 1 정도만 덜어서 이제 갈비탕을 먹어보겠습니다. 갈비탕을 먹으려면 다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대기 만드는 거는 쉬워요. 그냥 고춧가루에다가 물을 좀 타고 마늘 넣고 간을 조금 해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혹시 또 요리책을 또 보면은 간단하게 자, 곁들이 양념. 저도 귀찮을 때 이제 이거 펴놓고 볼 때가 많습니다. 이거 펴놓고 보면 좀 편하거든요. 자, 고춧가루 레시피는 3스푼이지만 너무 많다 싶으면 줄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또 활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마저 3스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요. 여기는 멸치 액젓 한 스푼인데 멸치 액젓이나 참치 액젓을 한 스푼 넣고요.
스피시 소스 또 쓰시는 거 있으면 또 스피시 소스도 괜찮고요. 자, 물 한 두 스푼 넣고요. 여기다가 액젓이나 간을 해놓는 이유는 굳이 간을 안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간을 해놓는 이유는 이 양념이 냉장고에 넣어뒀을 때도 변질이 없어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대기 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대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국물에다가 마른 고춧가루를 타면 마른 고춧가루가 떠다니거든요. 불려진 고춧가루를 사용하면 마른 고춧가루가 국물 위로 떠다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 됐습니다. 아, 제가 또 오늘 이 요리책을 또 꺼내는 이유가 제가 요리책을 좀 실수로 잘못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설명을 드리려고 겸사겸사 이걸 꺼냈거든요. 그 열무김치편이 있는데요. 열무김치에 그 김가루 한 컵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실수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올린 거라서 이렇게 열무김치편에 요거 만약에 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117페이지에 자, 요 김가루를 꼭 이렇게 X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잠시 책을 꺼내서 겸사겸사 해봤습니다. 굳이 비싼 갈비 사지 않고도요. 이렇게 쇠고기 국거리로도 갈비탕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당면을요. 찬물에 두세 시간이면 다 불려지거든요. 이렇게 물에 담가서 냉장고에 뚜껑 덮어서 넣어두면 이거 물만 한 번씩 갈아주면 한 달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한 달까지 두 걸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게 물에 담가 놓으면 안 상하니까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고요. 이렇게 지금 불려진 상태로 그릇에 담고요. 다진 대파를 조금만 좋아하면 많이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을 뜨거운 상태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도 당면 조금씩 하는 거는 이렇게 굳이 털염하지 않아도 당면이 이미 다 부드러워졌습니다. 갈비탕 나왔습니다. 물에 불려진 다대기는 한 10분만 지나면 다 불려지거든요. 원하는 만큼 넣으면 되고요. 간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간이 전체적으로 안 됐으니까. 자, 이렇게 소금을 고운 소금 뭐 이렇게 좀 타면 됩니다. 그리고 간을 맞추면 되고요. 자, 이런 맛있는 갈비 다 한 그릇 나왔습니다. 맛있겠죠? 역시 여기다가 후춧가루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덜어내면 됩니다. 쇠고기 된장찌개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그냥 집된장입니다. 좀 색이 좀 까맣지요. 된장을 듬뿍 좀 넣습니다. 찌개니까 조금 짭짤하게 하겠습니다. 이걸 된장 국물로 드시려면 좀 덜 짜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조금 짭짤한 된장찌개 하겠습니다. 된장찌개는 고추장도 좋지만 저는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 고춧가루가 덜 짜니까 양파 한 개, 대파 좀 넣고요. 호박, 매운 고추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발 끓이면 다 됐는데요. 좀 하나 더 넣고 싶으면 두부. 근데 저는 두부 없이 그냥 이대로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된장이 보글보글 맛있게 찢어졌습니다. 냄새도 아주 좋고요. 소고기 된장이라서 자, 이렇게 얹어서 밥에 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완전 안 가르쳐주지. 자, 이번에는요 뭐 먹을 만큼 덜어서요 이렇게 콩나물 머리 싼 거 한 줌 넣고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습니다. 대파 좀 넣고요. 이제 간은 고춧가루, 국간장, 소금 이렇게 섞어 넣으면 되는데요. 아까 갈비탕 국물 만들어 먹으면서 했던 다대기.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끓여서요. 간만 마지막에 더 맞추면 됩니다. 간은요, 국간장 넣고 자, 나머지는 소금 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소금으로 간하면 요거 간 잘 맞춰야지 맛있습니다. 아, 그래도 싱겁네요. 자. 됐습니다. 여기 세 번째 요리잖아요. 저기 국을 말아서 먹으면 소고기 한 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진해서 정말 맛있어요. 이거 설명이 필요 없는 맛입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
직접 맛을 보세요. 이제는 이게 남은 국입니다. 요게 두 가지 요리가 됩니다. 이걸 그냥 데워서 소금 간해서 먹으면 무국이 됩니다. 소고기 무국. 거기다가 두부를 넣으면 탕국이 됩니다. 자, 이게 무와 쇠고기 끓여놓은 데다가요, 이렇게 국간장이나 소금 아니면 액젓 이렇게 세 가지로 활용해서 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을 맞추겠습니다. 소금 조금 더 넣고 아주 시원하고 담백하고 맛있는 무국입니다. 소고기 무국. 이렇게 하면 네 번째 요리 됐습니다. 두부를 좀 썰어 넣고요. 한 반모만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대파 조금 넣고요. 팔팔 끓이면 요거는 쇠고기 탕국입니다. 왜 제사 지낼 때 탕국 끓일 때그 마늘 안 넣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늘이 안 들어가도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맛있는데요. 탕국 맛 너무 맛있어요.